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가, 환율 등과 같은 매크로 변수와의 관련성이 적고 3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은 물론 기술적으로도 전체 시장 조정에도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본론 소개 앞서서 잠시 최근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9월 CPI 이후 실적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증시는 예상보다 부진했던 미국 9월 CPI 결과와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불안정성으로 투자 심리가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증시 조정을 유발했던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화 동향도 정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9월 CPI 이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 확률은 소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급 조절로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실질 수요 하락 전망으로 다시 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 반전 시도하고 있어 향후 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져서 결국 9월 이후 지속된 매크로 변수 불안정성이 증시 반등의 발목을 붙잡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내적으로 외국인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에서 16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는 만큼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연말로 갈수록 조기 북클로징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추세적 연속적인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해 투자 전략은 목표 수익률을 낮게 설정하시고 지수가 의외로 상승할 경우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 하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우려감과 반대 성향을 보유한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나 환율 관련성이 적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HK이노웨이입니다. HK이노웨이는 제약 바이오 업종 내 양호한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다른 종목들과 달리 실적 성장 가시성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HK이노웨이는 숙취 해소제로 잘 알려진 컨디션과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 K캡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두 제품 모두 양호한 판매 실적으로 3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영업이익 220억 원대 수준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를 시작점으로 전년 대비 매우 큰 성장이 시작될 예정인데 K캡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K캡은 수출되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증가 중으로써 올해 80억 원 수준인 기술 수출액이 내년 2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중국에서 3월부터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어 로열티 수입이 내년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K캡 공동 판매하는 협력사와의 계약 종료로 인해 현재보다 좋은 조건으로 갱신 또는 신규 파트너사와의 계약 가능에 내년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525억 원의 영업이익 수준이 2년 뒤인 2025년에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현재 주가 PER 18.6배로 절대적으로는 높지만 향후 고성장성을 감안할 경우 부담이 크지 않은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수급상도 기간은 9월 4일 이후 1거래일을 제외하고 전기간 연속 순매수를 유지 중이며 외국인도 10월 이후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8월 중순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 시장 상황 속에 매매하기 적합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HK이노웨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되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